마포 대장금 양혜자 씨네다. 남현준. 야,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단다 지금. 또 달렸다. 알았으니까 엄마 빨리 자. 야, 이거 봐. 지금 또 왔어. 응? 누가 왔다고? 어머머머. 언니 되게 좋아하신다. 어, 근데 자꾸 달리네. 아, 그... 그만 달라고. 야, 어머님 뭐야, 드디어. 뭐야, 중독된 사람? 남자친구가 생기셨어. 어머님이 드디어 연애하시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현준. 네. 밥 먹어. 아유, 어머님 또 오늘 아유, 저기... 많이 했네. 깔끔하게 그냥. 어, 너 왜 너만 나와? 남현준! 어? 밥 먹어! 아이들은 꼭 저래요. 밥 먹으라고 몇 번을 불러야 나오잖아. 밥 먹어를 한 열 번 이상 불러 이제 나와요. 아유. 어슬렁 어슬렁. 진짜. 어? 나 좀 쳐다봐. 밥 먹으라고. 아, 밥 먹잖아. 밥상머리에서 저러면 진짜 그 보기 싫은데. 아. 야, 이건 뭐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이라고. 응. 이 요즘 시대는 필수야. 굉장히 중요해, 우리한테는. 이걸로 일도 하고, 이걸로 사람도 만나고, 이걸로 날 홍보도 하고. 나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는 거를 이렇게 내 일기장, 보여줄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거죠. 그럼 뭐하러 남의 걸 가서 들여다보고 골치 아픈데 그냥 뭐 저저저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막 그래? 이렇게 요즘 엄마 이걸 다 소통하면서 지내는 거야. 어. 이게 이걸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나는 알았는데 저게 뭐야? 뭘 하게 된 거야? 아니, 저거 요즘 애들이 하는 SNS라는 거잖아요. 응. 매일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자기가 무슨 동영상도 찍어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정보를 얻는 거지. 그래? 현준 씨가 저거 잘 올려서 평소에 나 현준 씨가 올린 거 많이 봤어요. 어머님 요리하고 이러는 걸 SNS에 많이 올리시더라고. 아, 어저께 엄마 해준 요리를 올렸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요리 맛있다고. 저거 왜 올려, 그걸? 사람들이 댓글 응. 되게 많이 달렸어. 그게 자랑지게? 엄마는 댓글이 30개야? 어? 두 배가 넘네? 응. 어머니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나? 너무 부러워요. 어머님 최고예요. 아, 어머니 예쁘다. 어머니. 맞아요. 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네. 그냥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예쁘고 현주님은 잘생겼어요. 예술이는 귀엽고요. 그리고 봐. 이거는 런칭 계획이 혹시 없은가요? 없냐고. 먹어보고 싶은 메뉴가 나한테. 아, 뭐 앉아, 엄마 갑자기 이런. 아니, 왜 끌려버리지, 나도. 뭐가. 이거 봐, 여기 보면 런칭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요? 먹고 싶은, 아니, 딴 때는 현주 씨 핸드폰 본다고 막 구박하시더니 옆에서 지금 같이 보시네, 이제. 아니, 그러면 칭찬해주면 누구나 기분 좋죠. 어.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이네요. 어머니가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이제. 빠지셔. 아니, 저기. 아, 진짜. 옆으로 해봐봐. 댓글에 잘한다 그러고 뭐 먹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친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도 날 알아주는 것 같다 하니까 좋으신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막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잘했구나.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